레딧 괴담 긴급 업데이트. 그 끔찍한 전화를 받았던 911 상담원이야. 방금 그 사건에 대한 엄청 불안한 경찰 보고서를 구했어. 엄청 급한 상황이니까 바로 설명하도록 할게. 그쪽 부서에 연줄이 닿는 동료한테서 2주 전 내가 전화 받았던 사건을 담당한 경찰의 보고서를 얻을 수가 있었어. 일단 그 경찰관의 개인 정보를 감추려고 최대한 신경을 썼어. 조사는 아직 한참 진행 중이고 몇몇 이상한 일들이 좀 일어났었어. 계속 쭉 읽다 보면 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거야. 경찰이랑 언론사 쪽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속사정을 감추는 데 혈안되어 있지만 무언가 안 좋은 기운이 이 동네를 휘젓고 있다는 느낌만은 뚜렷하게 느껴져. 만약 내 상사가 여기다 내가 글 올리는 거 알게 되면 아마 바로 모가지겠지만 할 수 없지 뭐. 이게 다음날 아침 사람들에게 공개된 유일한 공식 성명이야. 애슐랜드 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특별 보안 조치로 인하여 피넬라 패스에 있는 1617 쿼리레인 근방 5마일 안에 거주하는 모든 주택과 사업체는 문과 창문을 단속하시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 시행부로 애슐랜드의 모든 주민들에게 통행 금지령이 시행됩니다. 일몰 이후 거리에서 발견되는 모든 사람들은 수상한 컬트 활동으로 간주하여 체포되어 취조를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애슐랜드 북서쪽 주변으로 경찰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이 제한구역엔 아무도 접근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제한구역에 침입하고자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발견되는 즉시 진압당할 것입니다. 경찰관들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사건 현장에 도착했던 경찰관이 작성한 실제 보고서를 옮겨 적어놓은 거야. 나도 내 친구가 어떻게 이 복사본을 얻었는지는 잘 몰라. 솔직히 말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 보고 시작. 경관 암흑에는 2015년 2월 9일 오전 4시 37분경 911의 수상한 인물에 대한 파견 보고를 받고 1617 피넬라 패스 부지에 접근했습니다. 경관이 즉시 기록한 바 집안엔 아무런 불빛도 없었고 자신을 밝히고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경관 암흑에는 눈 위에 불규칙적인 발자국들과 손자국들이 집에 돌출된 창을 향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경관 암흑에는 돌출된 창을 통하여 억지로 집을 침입하려고 했던 흔적은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집 뒤편을 조사하던 중 경관 암흑에는 집 뒤편 경사에서부터 집에서부터 약 20야드 정도 거리 곧장 집 뒤편으로 향하고 있는 또 다른 발자국들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발자국 사이의 간격은 비이상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기에 이 침입자는 굉장히 넓은 거리를 몇 발자국 만에 갈 수 있었다고 추정되는 바입니다. 경관은 또한 손자국과 발자국이라고 여겨지는 흔적들이 알루미늄 외벽을 타고 올라가 3층 다락방에 있는 창문 바로 밑에서 끊겨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경관의 기록에 따르면 다락방 쪽의 창문은 바깥에서부터 깨진 것처럼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침입자가 3층 창문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했을 케이블이나 사다리는 일절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내가 가진 보고서 복사본 위에는 그 경찰서 경사가 이 부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가장자리에 이렇게 적어놨어. 뭐야 도대체 이게? 조사랑 확인 작업 즉시 필요. 경관의 조사가 마무리되었고 수색영장 없이는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경관 암흑에는 오전 4시 43분경 자신의 경찰차를 타고 사건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경관이 발견한 것을 보고하기 위해 서에 연락했을 때 그는 수십 개의 창백하고 미소 짓고 있는 얼굴들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창문에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각각의 얼굴들은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나중에 그 경관은 광기와 호기심으로 흥분한 표정이었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보고 마침. 내가 말했던 것처럼 도시 통행 금지령이랑 제한구역 관련 정보는 내일 발표될 거였지만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 먼저 알려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보고서에 정말 세세한 부분들을 비밀에 붙여줬대. 왜냐하면 너도 보았다시피 뭔가 알 수 없는 불안한 무언가가 이 사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말이야. 이 글을 올리고 있는 도중에 응급 파견 쪽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친구한테서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그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었던 경관이 실종됐대. 아마 네가 여기 지역 근처에서 살고 있으면 확실히 그 얘기에 대해서 내일 들을 수 있을 거야. 근처 자치주에 있는 경찰 부대들도 수색 작업을 도우려고 이곳으로 오고 있어. 그래서 난 파견 보내는 사람으로서 제발 이 규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달라고. 어떤 의심스러운 것은 발견하면 바로 보고하라고 말해주었어.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 경관의 아내가 마지막으로 그 경관을 봤대. 그리고 그 남자가 집을 떠날 때 확실하게 그 집을 다시 조사하고 싶다 라고 중얼거렸다고 말했대나 봐.